마지막 대사가 되게 울컥하잖아요.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지. 고마워. 잘 견뎌줘서. 어떻게 보면 천지가 그거는 모두에게 보내는 것이기도 하고, 내가 끝내 이 결정을 안 하고 이곳에 다시 왔을 때 나를 위해서 쓴 쪽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뭐냐, 우리는 사실 가족끼리는 되게 잘 소통하는 거라고 착각하지만 되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모르는데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인 것처럼 사실은 천지 역시도 그랬던 거죠. 그러니까 만지하고 엄마만 천지를 몰라본 게 아니라 천지도 사실은 그냥 엄마한테 엄마 나 어떤 애가 나 더럽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걸 못한 거고. 그러니까 가족 사이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. 맞아. 어. 네 엄마한테 꼭 말해. 꼭이야. 그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이제 원작 소설하고 영화를 함께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, 이 미라라고 하는 친구가 왜 이렇게 갑자기 돌아섰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. 사실 원작 소설에서는 미라의 아버지인 광만호가 그 집에서는 그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막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폭력 남편으로 등장을 했죠. 그랬던 아버지가 마트에서는 천지 엄마에게 거의 막 무릎을 꿇다시피 구애를 하니까 완전히 마음이 돌아설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럼에도 이 미라 입장에서는 내가 이러저러해서 마음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, 어떻게 보면은 뭐 미라까지 포함해서 다섯 개의 실타래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천지를 죽인 좀 공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아, 우리도 좀 주변에서 이렇게 좀 SOS를 보내는 누군가에게 조금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.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 SOS를 캐치하고 반응하는 것도 좋은데, 저희 집은 좀 반대의 경우였거든요.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머니나 누나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면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셨었어요. 네, 그래서 제가 엄마 뭐 그래서 뭐 나오라 그래. 아 그냥 바로 밖으로 와가지고 바로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.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 막 그러시고, 저희 누나도 누나 동네에서 어떤 형이 때려서 그러면 막 그 형이랑 막 제 앞에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. 누나가 19대 1 동영상이 있으시잖아요. 누나가 때리면서 그 동네 형하고 막 싸우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? 야, 장성규는 나만 때릴 수 있어. 정말요? 진짜로요? 네. 어, 누나들은 그런 부심이 있어요? 네, 저도 누나, 그랬어요. 누나한테 많이 맞았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약간 적당한 게 중요하잖아요. 왜 입술 막 하세요? 아니, 궁금하네요. 그렇게 저 대신 제가 만지가 말. 남들은 왠지 다 알 거다, 년아. 되게 통쾌하고 저런 언니가 있었으면 이랬는데 엄마가 나서서 우리 아들 이렇게 딱 내 동생 이렇게 하면 되게 든든할 것 같은데. 처음에 그랬는데 이제 때리다 오면 누나도 그 형한테 맞아요.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나도 맞을 거야라는 생각이 또 드니까.